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제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두 아들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다 털어놓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두 아들들이 빚 때문에 체주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너에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은 다음에 기름을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 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불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의 농사를 지은 것이 씨앗의 100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안 떨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라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여기 보리떡 다섯 덩어리 그리고 구운 생선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가져와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만 명에서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100배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한 것이 100배로 불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새로이 창조해서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불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진 것이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불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어나게 하시는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